어쨌든 보겠습니다. 선결 문제인데 구성요구효과. 일단 선결 문제는 그 매년 지문 하나 정도 이상은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예, 선결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권한 없는, 그러니까 당의 행정행위를 취소할 권한이 없는 그 법원이 당의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나 효력 유무를 심리하는 게 가능하냐? 바로 권한 없는 법원이 당의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나 효력 유무를 심리해서 판결 내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행정행위의 효력과 관련돼서 선결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먼저 민사법원과 선결 문제. 했을 때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 행정행위가 위법하냐 적법하냐에 따라서 그 인용 기각 판결이 달라지는. 그래서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만 심리하면은 위법한지만 판단 내리면은 인용 기각인지를 판단 내릴 수 있는 위법 여부가 선결 문제인 경우가 바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무슨 무슨 청구 소송에서는 앞에서 또 얘기를 했지만 무슨 무슨 청구권이 있으면 무조건 인용 원고 순서 판결, 무슨 무슨 청구권이 없으면 기각 판결이라고 얘기를 했죠.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배상 청구권이 있으면 인용 원고 순서 판결, 국가배상 청구권이 없으면 기각 이렇게 돼요. 그런데 국가배상법이라는 법률에 보니까 여러 가지 요건 사실이 필요하지만 가장 핵심이 법령 위반이에요. 그래서 법령 위반, 위법성이 있으면 이제 국청구권이라고 해요. 국가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도록 국가배상법에 돼 있어. 아시겠죠? 자, 이런 상태인데 A라는 사람한테 행정청이 유흥주점 영업허가 취소라는 행정행위를 했어. 근데 이 행정행위가 뭐 비례원칙 위반, 너무 과도해서 비례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긴 해. 단지 중대명백한 위법이 아니래서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하게 통용되는 바로 공정력이나 구성요건 조력이 있는 그런 행정행위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위법하지만 유효한 허가취소로 인해서 허가가 이미 소멸되어버렸으니까 이 위법하지만 유효한 허가취소를 취소 판결을 통해서 무효로 만들어야지 허가취소가 소멸돼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판결이나 취소 대결로 무효가 되면은 허가 취소가 안 됐으니까 다시 허가가 되살아나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권한 있는 기간에 취소를 구하고 싶지가 않아. 왜? 더 이상 이제 유흥주점 클럽 영업을 하고 싶지는 않거든. 돈도 벌었고. 그런데 단지 허가 취소로 인해서 영업 위법한 허가 취소로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는 한 10억 정도가 있는데 그거는 돈으로 국가로부터 받고 싶어.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10억.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수의 학자분들은 국가배상 청구권을 공법상 권리, 공권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당사소송으로 보고 판례는 국가배상 청구권을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사법상 권리니까 민사소송으로 국가배상 청구소송 제기해야 된다고 해. 어쨌든 이걸로 보든 이걸로 보든 국가배상 소송을 맡은 법원은 당의 행정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맡은 법원이 아니니까 취소 판결 내릴 권한이 없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런 어쨌든 간에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맡은 법원이 국가배상 청구권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허가취소가 법령 위반, 위법성이 인정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 권한 없는 국가배상 소송을 맡은 법원이 당의 행정행위, 허가취소의 위법 여부, 바로 법령 위반 여부를 심리해서 국가배상 인용 판결을 내리는 것이 혹시나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반해서 그 심리를 못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다수결과 판례는 이해만 하시면 돼요.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적 효력의 본질은 뭐냐.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권한 없는 국가기관이 당의 행정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행정의의 입법이 있더라도 중대명백한 입법이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시도하기 전까지 권한 없는 다른 법원이나 국가기관한테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 그리고 이게 공정력이나 구속력으로가 아니냐. 그러면은 권한 없는 법원은 권한 있는 기관이 시도하기 전까지는 행정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행정의의 위법 여부를 심리 못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유효성이 추정되는 거지 적법성이 추정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유효성이 추정되므로 권한 없는 법원은 당의 허가 취소의 효력을 부인, 무효라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취소할 권한이 없으니까 행정의의 위법 여부는 심리할 수 있다.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심리 가능. 그러므로 당의 허가 취소 처분에 법령 위반이라는 위법이 있으므로 비록 유효하더라도 위법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므로 효과인 국가상청권이 있다라고 해서 인용 판결 내릴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다수의 판례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소수설은 요즘에 주장하는 분들도 없는데 공정력과 구속력의 문제를 적법성 추정으로 봐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권한 없는 국가기관한테 당의 행정행위가 적법한 걸로 추정된다는 거야.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권한 없는 국가기관은 당의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도 심리 못한다는 거야. 위법 여부 심리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당의 허가취소 처분에 대해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당의 행정행위가 적법함으로 법령 위반이라는 요건이 없는 바 국가상청권이 없다라고 해서 기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뭐 당연히 다수의 판례가 타당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인접원과 성교문제 관련돼서 두 번째 행정행위의 효력유무 행정행위가 유효냐 무효냐 행정행위가 유효인지 무효인지가 성교문제예요. 요건 뭐냐? 부당 이득 반환 청구소송 경우래요. 자, 부당 이득 반환 청구소송에는 민법 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한쪽이 이득, 한쪽이 손해 인과관계는 뭐 큰 의미 없다고 했죠. 이러면은 민법에 의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A한테 국가행정청인 세무서장이 1억 국세부가처분이라 행정행위를 했어. 그래서 이제 A가 1억을 내라고 했구나 그러면서 1억을 납부했어. 1억 납부를 완료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1억 국세부가 처분이 실제로 보니까 일단 위법이라고 합시다. 중대명백한지는 나중 문제로 보고 할 때가 위법해. 그래서 이 사람이 위법한 1억 국세부가 처분으로 이미 자기가 납부한 1억이라는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국가가 갖고 있는 돈이니까 1억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 그래서 1억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청구소송이라고 할게요. 제기했어. 자,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다수설은 공권으로 봐서 공법상 권리로 봐서 당사 소송으로 판례는 원칙적으로 사건으로 봐서 민사 소송으로 보는데 이런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성립되려면은 인용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성립돼서 인용되려면은 국가한테 1억이라는 이득 A한테 1억이라는 손해 인과관계도 존재 그리고 법률상 원인 없이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지금 국가가 1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는 법률상 원인은 1억 국세부가 처분 때문에 1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잖아. 그리고 여기서 없이라는 거는 뭐예요? 부존재 또는 무효가 되겠죠.
말 그대로 없다는 거니까. 그죠? 그럼 이력국세부 가처분이 무효 또는 부존재가 돼야만 법률상 원인 없이라는 요건이 충족돼서 부당이득 받은 청구권이 인정돼서 2년 판결을 나오고, 이력국세부 가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중대명백한 위법이 아니라서 유효하면은 법률상 원인인 이력국세부 가처분이 있으니까 법률상 원인 없이라는 요건이 충족 안 돼서 효과인 부당이득 받은 청구권이 발생 안 되니까, 부당이득 받은 청구권이 없으니까 기각 판결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그리고 이 위법이 만약 중대명백한 위법으로 무효다. 그러면 공정력이나 구성력 효력이 발생 안 하잖아. 중대명백한 위법으로 무효면, 그렇죠? 행정의의 공정력은 행정의 위법이 중대명백하지 않는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까지 유효하게 통용된 힘인데, 행정의 위법이 중대명백하면 뭐예요? 무효가 돼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공정력, 구성력 효력이 없으니까 뭐예요? 당연히 권한 없는 민사법원도 당연히 이력국세부 가처분이 중대명백한 위법으로 무효다. 그러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가 충족이 되므로 부당이득 받은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인용 판결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런데 행정의 위법이 중대명백해서 무효인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취소 정도자밖에 없고 유효해. 그러므로 이때는 공정력, 구성력 효력에 따라 유효성이 추정돼. 그러므로 당해 이력국세부가 처분이 위법하지만 중대명백한 위법이 아니라서 유효하다. 그리고 우리 권한 없는 부당이득 받은 소송 맡은 법원은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할 권한이 없는 바 당해 이력국세부가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유효하므로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 법률상 원인 없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 받은 청구권이 없다라는 바로 기각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행정의의 위법은 중대명백한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까지 유효해요. 그러므로 금전부가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은 뭐예요? 이 정도밖에 위법이 없으니까 빨리 권한 있는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제기하거나 권한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심판을 제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취소대결 취소 판결이 나오면 당의 행정행위가 무효가 되니까 이거 뭐예요? 법률상 원인 없이라는 요건이 충족돼서 부당이득 받은 청구권이 성립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계속 봅니다. 이거는 결국 나중에는 지금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나중에는 암기하면 돼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해를 하셔야지 암기하는 게 편하니까. 형사법원. 형사법원은 검사의 기소에 의해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법원이죠. 그래서 검사가 형사소송, 기소를 해서 법원이 그 사람의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은 형벌을 부과, 징역벌금 같은 형벌을 부과하는 유죄 판결을 내리고, 검사가 형사소송 얘기했다 하더라도 법원이 그 피고인이 한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결국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무죄 판결을 내리겠죠. 이렇게 유무죄 판결, 형벌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게 형사법원인데, 형사법원과 선거 문제에서 일단 행정행위의 위법력과 선거 문제인 경우 어떤 경우냐? 범죄 구성 요건이 행정행위 위반, 위반이나 뭐 방해 불응인데. 방해, 불응. 근데 이때 자 우리가 공무집행방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는 판례는 그때 공무집행방해라는 범죄 구성 요건의 공무집행방해에서의 공무는 적법한 공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위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라고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실제로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으면은 경찰이 그 원칙적으로 뭐예요? 그 범죄인을 그 강제로 연행할 수 없거든요. 물론 현행범 체포나 여러 특별한 긴급 체포 상황이 있긴 한데 그런 예외가 아닌 이상은 그리고 그 경찰이나 검사가 사람의 신체를 구금하려면은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경찰이 법관이 법한 영장도 없고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데 이 사람을 강제로 경찰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경찰을 때려가지고 못 끌고 가게 경찰을 때려가지고 도망갔을 때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가 됐을 때 형사법원은 무죄 판결 내렸어요. 왜냐? 그때 공무는 위법한 공무였기 때문에 적법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 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행정행위 위반이 범죄 구성 요건인 경우 이때 행정행위는 적법한 행정행위로 항상 해석이 돼요.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해 사안에서 행정행위가 위법한 행정행위이기만 하면은 유효하다 하더라도 뭐요? 적법한 행정행위 위반이라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무죄 판결이 나오게 돼요.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철거 명령이라 행정행위를 위반하면은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 형벌을 부과하도록. 네. A라는 사람이 건물이 있는데 그래도 국가행정청이 철거 명령을 내렸어. 근데 이 철거 명령은 행정행위가 위법하긴 해. 근데 중대명백한 위법이 아니라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하게 통용되는 공정력 구속력이 발생된 상태야. 그런데도 A는 건물 철거를 안 하고 철거 명령을 위반한 거야. 건물 철거를 계속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사가 A가 철거 명령을 위반했으니까 형벌을 부과해 주세요. 항상 징역 벌금이라는 형법에 규정된 형벌은 검사의 기소, 형사소송 제기예요. 검사의 기소에 의해서 형사법원에 의해서만 부과가 가능해요. 그래서 검사가 기소해서 했어. 이런 경우 형사법원이 당해 이 사안에서 A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아니면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했을 때 당해 사안에서 범죄 구성 요건에서 행정행위 위반, 철거명령 위반은 이때 철거명령은 적법한 철거명령을 의미해. 그렇죠? 항상 행정행위 위반이 범죄 구성 요건이면 적법한 행정행위 위반을 범죄 구성 요건은 의미해. 그러면 당해 사안에서 철거명령이 위법한지만 심리하면은 유효하더라도 위법한 철거명령 위반이니까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무죄 판결 내릴 수 있죠. 그랬을 때 다수결과 판례는 당의 철거명령의 위법 여부로 심리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정력, 구성력, 효력의 본질은 권한 있는 기관이 시도하기 전까지 권한 없는 국가기관은 당의 행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유효성이 주장되기 때문에 당연히 철거명령이 위법한지 여부는 심리할 수 있다. 효력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해사 안에서 철거명령이 비례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으므로 중대명백한 위법이 아니라서 유효하다 하더라도 철거명령의 위법이 있으므로 위법한 철거명령 위반했으므로 A는 적법한 철거명령 위반이라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 뭐예요? 바로 무죄 판결을 낼 수,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지 효과로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가 성결 문제인 경우 행정행위가 유효냐 무효냐에 따라 유무죄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는 범죄 구성 요건이 무행정행위 행위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 무허가 영업 그 다음에 그 무면허 의료 행위 이런 경우에는 이때 무라는 게 당연히 뭐예요? 무면허 의료행위하면 뭐예요? 우사면허라는 행정행위가 부존재나 무효인 상태에서 한 의료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효라는 게 이때 무라는 게 무효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게 뻔하잖아. 자, 이런 상태에서 실제 어떤 거였냐면 판례는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없이 한 운전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형벌을 부과하도록 그랬는데
A가 나이가 안 됐는데 형으로 형 이름을 뭐 이렇게 도용해서 약간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았어. 근데 이때 운전면허가 위법하긴 하지만 행정위법이 중대박한 경우 거의 없으니까 권한 있는 기관이 시도하기까지 유효해. 위법한 운전면허를 발급받았어. 어쨌든 그러고 나서 운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이 운전면허가 허위로 발급받은 운전면허로서 그 이후에 한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라고 기소를 했어요. 이때 형사법원이 결국 내린 결론은 뭐냐? 무죄 판결. 왜? 비록 이 운전면허가 분명히 위법하지만 중대명백한 위법이 아니므로 권한 있는 기간이 취소하기까지는 유효하다. 근데 우리 형사법원은 당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비록 위법하더라도 유효하므로 그 이후에 한 운전행위는 유면허 운전이지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죄 우선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아시겠죠? 이런 경우 그럼 A는 운전면허가 위법한데도 계속 평생 운전할 수 있습니까? 처벌도 안 받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권한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처분청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라는 직권 취소를 해서 당의 운전면허 효력을 무효로 만들어가지고 운전 못하게 만들겠죠. 실제로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자, 구성요건적 효력 뭐 이의 같은 거는 됐고 근거가 국가기관 상황권의 권한 존중이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선결 문제 보겠습니다. 선결 문제가 매년 한 문제씩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옛날에는 진짜 치사하게 많이 나와서 옛날에는 여러분들 암기량이 지금보다 시험에서 암기량이 지금보다 두 배 정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오히려 국회직 8급이 가장 객관식에서 가장 난이도 높은 게 변호사 시험보다 더 어려워. 국회직 8급이 객관식으로. 객관식의 최고봉은 국회직 8급인데 거기서도 암기량은 거의 똑같아요. 단지 이해도가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이해도가 돼야지 거의 5급 공채 수준의 이해를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두세 문제 정도 나와. 아시겠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볼게요. 선결 문제의 선결 문제란 특정 수송 사건에 대한 본안을 판단하기 위하여 특정한 행정행위에 효력 유무나 위법 여부가 먼저 해결돼야 되는 경우 당의 법원이 그러니까 권한 없는 법원이 본안 판단의 전제로서 행정의 위법 여부나 효력 유무를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그냥 157페이지 민사소송과 선결 문제 행정의 위법 여부 행정의가 위법하기만 하면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돼서 2년 판결을 내릴 수 있을 때 권한 없는 국가배상소송 맡은 법원이 행정의 위법 여부를 심리하는 게 가능하냐 위법 여부가 선결 문제인 경우 국가배상청구소송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실무상 그러니까 판례가 사건으로 봐서 민사 소송으로 다루어진다. 이때 민사법원이 당해 처분의 위법성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요건으로서 심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 학설이 대립한다. 아시겠죠? 부정설이 있고 긍정설이 다수설입니다. 근데 그래서 긍정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위법 여부를 심리하는 게 가능하다는 건데 박스에 있는 판례만 볼게요. 위법한 행정 대집행. 대집행이 강제 철거라고 보시면 돼요. 강제 철거가 완료되면 그 강제 철거의 무효 확인, 취소를 구할 소외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참고로 소외 이익은 뭐냐면은 인용 판결을 받을 실익. 그러니까 취소소송에서 취소 판결을 받을 실익. 원고가 취소 판결을 받았을 때 회복된 이익. 이게 협의 소익인데 이게 소송 요건이에요. 이거 못 가지면 각하되는데 자, 강제 철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취소 판결을 받을 실익은 뭐야?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강제 철거 행위라는 처분, 행정행위에 대해서 취소소송 제기해서 취소판결 받으시는 원고 입장에서 건물 강제 철거를 막기 위한 거야. 근데 강제 철거 행위에 대한 취소나 무효확인 소송 도중에 이미 건물 철거가 완료돼 버렸어. 그럼 취소판결 나온다고 해서 이미 철거된 건축물이 다시 되살아나진 않잖아. 취소판결 받는 실익이 없죠. 협의 소유금 별로 각하돼요. 이미 철거 대집행이라는 강제 철거에 대한 소송 도중에 이미 건물이 철거가 완료돼 버렸으면 아시겠죠? 하더라도 좀 볼게요. 미리 그 처분의 취소 판결, 그러니까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판결을 내려야만
그 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바로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권한 있는 게 시도하지 않더라도 국가배상 소송 제기해서 그 위법한 철거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뭐예요?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검토만 보시면 행정의의 구성적과 효력의 본질은 행정의의 적법성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위해 유효성만 추정되는 절차적 점적 효력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볼 때 민사법원이 당해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어도 당해 처분의 위법 여부는 심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긍정적과 판례, 권한 있는 기간 시도하지 않더라도 권한 없는 국가상속을 맡은 법원이 당해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의 효력 유무가 선결 문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행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민사소송의 선결 문제가 된 경우 민사법원은 위법하지만 중대명백한 위법이 아니라서 공정력이나 구성력이 있는 유효한 행정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는 없다. 예컨대가 바로 제가 설명드린 거니까 읽어보시면 돼. 다만 조세부가처분, 바로 금전부가처분이 위법하고 그 위법성이 중대명백해서 무효인 경우에는 권한 없는 민사법원도 법률상 원인인 조세부가처분이 무효임을 심리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인정, 인용 판결 내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행정의 위법이 중대명백해서 무효인 경우에는 공정력 구속력 효력이 없으니까 권한 없는 민사법원도 당의 행정행위가 중대명백한 위법으로 무효다라고 인정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다라는 인용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선결 문제. 형사소송에서 행정행위 위반이 범죄 구속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 아까 얘기했죠. 자, 그때 가로 안에 됐고, 형사법원은 우선, 그 다음 줄, 형사법원은 우선 피고인의 행위에 구속요건 해당, 요건, 범죄 구속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해야 된다. 근데 이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구속요건, 행정의 위반에 해당하기 위해선 적법한 행정행위를 위반한 경우여야 하므로 행정의 위법 여부가 선결 문제가 된다. 아무래도 위법한 행정행위를 위반하면은 뭐예요? 범죄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랬을 때 과연 권한 없는 형사법원의 행정의 위법 여부를 심리하는 게 가능한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판례는 그때 그 다음 패러고 다음 문단 판례는 통조와 같이 일관되게 행정의 위반이 범죄 구속요건을 이루는 경우 형사법원은 그 행정의 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그 행정행위가 위법하면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효력을 부인한 것이 선결 문제인 경우 무면허 운전 무허가 영업이죠. 다수가 판례는 결국 그 형사법원이 위법한 당의 행정의 효력을 부인한 것은 민사소송에서처럼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배타적 권한에 반하고 공정력이나 구속력권에 반함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위법하지만 중대명백한 위법이 아니란 공정력 구속력권에 따라 유효성이 추정되므로 권한 없는 형사법원은 당의 행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밑에 있는 판례가 지금 얘기했던 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그 면허 처분이 위법하긴 하지만 중대명백한 위법으로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유효성이 추정되는 공정력 구속력권이 있으므로 권한 없는 형사법원은 당의 면허가 무효라고 인정할 수 없는 바 그 유효한 면허 이후에 한 운전 행위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서 형벌 부과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159페이지 행정의의 존속력 불가정력 불가변력 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리지만 결국 여러분들 2개월 남겨둔 그 시기까지는 모든 강의를 다 1, 2개월 늦어도 1개월 그러니까 2개월 아마 시험이 4월 말이다 뭐요 3월 초까지는 모든 강의를 다 듣고 이제 그때부터 혼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전까지 이제 정리를 다 해놓으시면은 모든 과목에 대해서 정리된 것만 딱 보시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마지막에 하루에 14시간씩 공부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진짜. 떨어질 이유가 없어. 아시겠죠? 저는 진짜 솔직히 머리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저는 아니 제가 고대업대에서 뭐야 학사연구 세 번이나 받았다니까. 아시겠죠? 머리가 좋은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은 있어요. 저는 많이 봤어. 솔직히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지. 아시겠죠? 제가 뭐 수학 올림피아드까지 나갔어요. 문과인데도. 수학은 진짜 잘했어.
알겠죠? 근데 영어는 뭐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는 진짜 못했어요. 영어는 항상 반 50점 정도만 맞았고 수학은 제가 솔직히 뭐 자랑이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뭐요. 그 고등학교 때까지 한 문제도 틀려본 적이 없어요. 수학은 수학이 이제 재밌었던 거야. 저는 논리적인 학문이니까 딱딱 되잖아. 이해만 되면은 사실 다 풀 수 있는 그 고등학교까지는 다 그런 문제니까. 근데 어쨌든 알겠죠. 근데 저는 이제 실제로 사법고시 1차 공부할 때 7개월 정도 준비하고 1차를 붙었거든요. 근데 영어는 이게 논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 언어감이라는 게 따로 있죠. 논리적인 학문을 할 수 있는 머리랑 언어적인 그런 감은 따로 있잖아. 근데 영어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지만은 다른 암기 과목은 사실 법학도 사실 어느 정도 객관식은 암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리는 게 난 이상하다고 봐요. 그래서 실제로 다섯 과목을 보는데 영어 한 과목만 50점 맞았고 저희가 80점에 합격선이었는데 사법고시 나머지 다섯 과목 법 과목 이거는 뭐예요? 두 문제 틀리고 다 맞았어요. 40문제씩 해가지고 200문제 중에 두 문제 틀리고 다 맞았어. 아시겠죠? 두 문제도 실수로 틀린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유 있게 총점 해가지고 80점 이상이 됐으니까 합격이 됐죠. 아시겠죠?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막판에 제가 열심히 했으니까 다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절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실수로 한 문제 틀릴 수는 있어. 아시겠죠? 근데 그 이상은 안 틀립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하시면. 아시겠죠? 제발 좀 마지막에 아시겠죠? 하시고 그 마지막에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하루에 14시간씩 일요일 빼 일요일은 푹 쉬고 2개월 정도 하루에 14시간씩 공부하려면 독서실에서 뭐가? 체력이 있어야 돼요. 체력. 우습게 생각하시죠? 해보면 알 거야. 네. 제가 왜 체력 왜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14시간 앉아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책을 보면서 앉아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에너지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뇌예요. 머리 많이 쓰면 진짜 이상해져. 아시겠죠? 체력이 완전히 딸리는 거 여러분 느낄 거야. 헛게 보인다니까 진짜.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리 체력을 지금이라도 조금씩 운동을 해드시든지 체력을 좀 갖고 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시겠죠? 체력이 안 돼서 떨어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참 안타까워요. 막판에 조금만 힘내시면 다 붙을 텐데 그런 분들 제가 너무 많이 98년도부터 강의하면서 너무 많이 봐와가지고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되는데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체력이 이미 떨어졌을 때는 보약 먹는다고 어떻게 회복이 잘 안 돼요. 미리 차라리 보약을 먹으려면 차라리 미리 먹던지 아시겠죠? 요즘에 근데 요즘에 뭐야 보약 말고도 비타민제나 이런 게 워낙 많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드시면 되고. 시험장에서 긴장하신다. 우왕청심원이나 뭐 이런 안심액인가 요즘에 그런 것도 있잖아. 그런 거 이용하시면 충분히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행정의의 존속력으로 불가능이냐 불가변형. 이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으니까 개념만 보시면 되는데 당의 행정의의를 취소해서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권한 있는 국가기관은 처분청이 하는 직권취소. 그다음에 취소심판 맡은 행심위가 하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취소가 취소제가 그 다음에 취소소송 맡은 행정법원이 하는 취소를 우리가 이제 취소판결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취소제결 취소심판 취소소송을 합쳐서 취소쟁송 이라고 취소대결 취소판결을 합쳐서 쟁송취소라고 하는데 특이하게 권한 있는 처분청이 스스로 자기가 내린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직권취소할 수 권한 있는 처분청도 직권취소할 수 없는 힘. 이거를 이제 불가변력이라 하고요. 권한 있는 취소심판 맡은 행심이나 취소소송 맡은 행정법원이 취소대결, 취소판결, 바로 쟁송취소를 할 수 없는 힘. 그러니까 권한 있는 행심이나 행정법원이 취소대결, 취소판결 할 수 없는 힘. 요거를 이제 불가쟁력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아니 왜
권한 있는 기관인 행심이나 행정법원이 왜 취소되길 취소 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왜 불가등력이라는 힘이 왜 인정되느냐. 그거는 바로 취소소송과 또는 취소심판에는 소송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심판에는 뭐 심판 청구 요건이라고 하는데 이 소송 요건을 못 갖추면 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어느 소송이든 간에 소송법에 규정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송이 되게 되면 법원은 본안 심리 못하고 각하 판결 무조건 내려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당해 처분의 위법이 있더라도 원고가 제기한 취소 소송이 소송 요건을 못 갖췄다. 그럼 법원은 취소 판결 내릴 수 없고 인용 판결인 취소 판결 못 내리고 각하 판결 내려야 돼요. 근데 취소소송과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에서 취소소송과 취소심판의 소송 요건으로 뭐를 규정하고 있냐면 제소기간이라는 걸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소소송인 경우에는 제소기간이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몰랐으면 처분이 있을 날로부터 1년, 그 다음에 취소심판인 경우에는 처분이 있으면 알았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몰랐으면 180일, 처분이 있을 날로부터. 이 기간 내에는 취소소송과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할때 만약 알았다면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게 되면 취소소송, 취소심판 제기하면 제소기간이라는 소송권별로 무조건 각하합니다. 취소대결, 취소판결 안 내려서. 이게 바로 취소소송의 소송권으로 제소기간이고 이 제소기간이 지나면 영원히 국민은 취소소송과 취소심판 제기할 수 없고 제기하더라도 각하되고 취소대결, 취소판결 못 받아요. 이렇게 이 제소기간이라는 이 소송 요건 때문에 인정되는 효력, 이게 바로 불가증력입니다. 근데 왜 그럼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에서 취소소송과 취소심판에 심판청구 요건, 소송 요건으로 제소기간이라는 것을 왜 규정했는가? 그거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아파트가 새로 짓고 나서 아파트 분양 처분이라는 걸 했어. 이 분양 처분 행정행위인데 이 행정행위가 위법이 있긴 한데 중대명백한 위법은 아니래서 유효해. 근데 이해관계인은 제3자들은 국민들은 당의 행정행위에 그런 위법이 있는지 명백한 위법이 아니니까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분양처분 믿고 계속 소유권 이전을 해왔어. 50년이 지났어. 근데 50년 지나서 어떤 사람이 50년 후에 취소소송 얘기해서 취소 판결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 분양처분 50년 전 분양처분이 무효가 돼서 지금 50년 동안 이어졌던 소유권 변동이 다 무효가 되잖아. 그러면은 법적 안정성이 너무 여태까지 모든 소유권 이전 받고 했던 게 다 무효가 되니까 뭐예요. 그야말로 법적 생활이 크게 깨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취소소송은 여태까지 유효한 행위를 취소 판결을 통해서 무효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줄때 기간이 조과되면 영원히 제기 못하도록 해서 영원히 유효하게 위법하지만 유효하게 놔두는 게 타당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소기간이라는 소송요건 소송요건을 둔 취지고 그래서 불가변력이 인정됩니다. 그럼 불가변력 요거는 처분 청수로 직권 취소할 수 없는 힘인데 요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위에 인정되지 않고 준사법적 행정행위 거기다 적혀져 있어요. 인정. 그냥 이게 행정심판 국민이 취소심판 청구했을 때 행정심판위원회인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대결이던 기각재결을 내렸다. 이렇게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재결에만 불가변력이 인정됩니다. 왜? 불가변력은 뭐냐면 원래 행정의 효력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의 효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이지 행정의 효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행정의에는 불가변력이라는 게 인정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가변력은 판결의 효력으로 행정이 없는 원래 법원의 판결의 효력으로 1심 법원이 징역 3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어. 자기가 내린 판결이 잘못됐다. 위법하다고 판단돼. 그때 1심 법원 판사가 스스로 직권 취소할 수 없는 힘. 자기가 내린 판결. 이게 불가변력. 그래서 불가변력은 행정의 효력이 아니라 판결의 효력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행정의에는 불가변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행정의에는 당연히 처분청은 뭐 10년이 지나든 20년 지나도 당연히 직권 취소할 수 있어요. 처분청은 불가정력은 불가정력이라는 거는 뭐예요? 취소소송이나 취소심판에서 취소대결 취소판결을 할 수 없는 힘이지 직권취소할 수 없는 힘이 아니니까 단지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재결 같은 준사법적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과 유사하잖아.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리는 기각재결이든 취소재결이든 이런 재결은 취소소송 맡은 행정법원이 내린 취소판결과 유사하잖아.
법원의 판결과.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과 유사한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재결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 효력인 불가변력이 인정돼서 취소심판을 맡은 행심위가 자기가 내린 기각재결이 잘못됐다고 판단됐을 때 자기가 내린 기각재결이라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심위가 직권취소할 수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가변력입니다. 그러면 그냥 참고적으로 불가쟁력, 불가변력, 직권취소, 쟁송취소 하고 있을 때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어떤 행정행위에 제소기가 처분이 있으면 안 하려고 또 90일이 지나서 불가쟁력이 발생했어. 그런데 그게 준사법도 행정행위가 아니라서 불가변력은 발생 안 했어. 그럼 불가변력은 발생 안 했으니까 처분청이 직권취소하는 건 가능하겠죠. 그러나 제소기간이 도과됐으니까 취소소송이나 취소심판 제기해봤자 뭐예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되니까 불가쟁력이 발생했으니까 쟁송취소는 불가능하겠죠. 다시 어떤 행정행위에 제소기간이 아직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아서 불가쟁력은 발생 안 했어. 근데 불가변력은 발생했어. 준사법적 행정에서 불가변력이 발생했으니까 직권취소는 처분청이 할 수 없지만 아직 제소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으니까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재결에 대해서 권한 있는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취소 판결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쟁력은 안 발생했으니까 취소 재결, 취소 판결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행정의 존속력, 그래서 불가쟁력. 이는 행정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행정의 효력을 일정한 쟁송제기 기간 내에서만 또는 일정한 쟁송수단의 사용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시간의 경과, 바로 제소기간의 경과나 쟁송수단이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통상의 쟁송 절차에 의해서 더 이상 다투지 못하게 하여 행정행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로 안에 있는 건 제가 이미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불가변력. 준사법적 행정행위에 대하여 처분청 수도로 직권 수도나 철회가 불가능하님. 그다음에 강제력. 행정이 하명에 의해서 부과된 공법상 의무, 그러니까 철거명령에 의해서 부과된 철거의무라는 공법상 의무를 불행했을 때 뭐예요? 법원의 도움 없이 자력강제로 강제집행과 제재,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단지 당연히 그렇게 부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것도 뭐예요? 자력강제, 강제집행이나 제재, 행정벌은 모두 침입적 행위니까 법률유보 원칙상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거 의무 불이행 시 당연히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철거 의무 불이행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행정대집행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철거 의무 불이행 시 강제 철거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어야만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되지 않게 강제 철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력강제력과 제재력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읽어볼게요. 행정위에 의해 부과된 공법상 의무를 국민이 불이행한 경우 행정청은 법원의 도움 없이 자력집행, 강제집행하거나 제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하기 위해선 공법상 의무불행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의 법적 근거, 법률부 원칙에 따라 법적 근거 있어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그럼 시간 됐으니까 10분 정도 쉰 다음에 나머지 진도 나가고 그 다음에 하여튼 다음 주 월요일만 좀 휴강이라는 거 양해해 주세요.